그야말로 전이었죠, 전. 네. 이랬다 저랬다. 아, 혹한 굉장히 더웠던.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예. 철원이 혹한, 예, 영하 29.2도까지 갔었거든요. 예, 예. 그다음이 폭설이었어요. 또 23.4cm. 네. 많이 왔어요. 32년 만에 최고였죠. 가뭄. 네. 이게 100일 가뭄이었는데 100년 만에 가뭄이었어요. 그랬어요. 100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우 기억나세요? 예. 서울 1시간 맞아요. 동안에 예. 맞아요. 127mm? 네. 왜 그 고속터미널 네. 막 잠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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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감전 사고. 진짜 딱 짚어주니까 생각이 나죠. 아니면 까맣게 또 잊어버렸었죠. 네.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거 그거로 갔었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태풍이 하나도 없었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맞아요. 황사 일수가 최다 발생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6일 관측됐고요. 겨울 황사. 이상하게 겨울도 왔죠. 건조주의보가 날수로 96일 내려졌어요. 세상 365일 중에. 네. 그리고 지진이 43회로 관측 이후 최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날씨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랬습니다. 네. 참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밖에 올해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을 위해서. 글쎄요. 뭐 예년과 다름없습니다만은 뭐 교육 문제가 늘 이렇게 또 계속된 뉴스였죠. 네네. 특별히 이제 최근 뉴스가 이제 그 수능시험. 아하. 예,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했다래 하고 또 뭐. 우리 조카 고생 많이 아주 대단히들도 말이 많았던 이제 그런 한 해였고. 네. 뭐 그것이 과연 뭐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냐 조금 이제 이게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논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건강보험 얘기, 아, 예. 파탄에 이르렀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내년에 뭐 통합하느냐 예. 마느냐. 그래요. 아직까지도 지금 유예 상태인 이제 그런 상황 이런 지금 참 우울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예. 네. 좀 신나고 긍정적인 뉴스를 내년 이 시간에 더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 한해 있었던 뉴스를 살펴봤는데 지금 시각이 11시 46분 하고 50초 막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13분여가 남았네요. 그렇군요. 예. 명동에 나가 있는 그 중계차를 연결을 해보기 전에 네. 로고를 하나 좀 주신다. 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호재 이익선 씨의 진행으로 KBS 제1라디오 특집 가는 해 오는 해 2002 새희망 새물결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는 해 오는 해 2002 새희망 새물결. 네, 아쉽기도 하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김윤희 씨는 이런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요?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의 아무 생각이 안 들고요. 잘 넘겨서 내년을 네. 지금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10분 좀 더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저희가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중계차가 한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시청입니다. 김성희 리포터. 네, 2001년 12월 31일과 2002년 1월 1일은 뭐 어제와 오늘의 차이겠습니다만은요. 자, 오늘을 보내는 아쉬움이 오늘 내린 서설처럼 서글픈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아, 지금 이 가는 해 오는 해 2002 새희망 새물결 중계차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고요. 이곳 광장에 시계가 11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11시 10분부터요. 새해 새벽 1시까지 110분간 월드컵 해가 밝았습니다. 특별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요. 이벤트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뭐 연인끼리, 친구끼리 나와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대원과 소방대원 들이 또 투입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막 이 스케이트를 탄 젊은이들이 이곳 광장에 막 입성을 했는데 네. 아주 뭐 괜찮은 아이디어지요. 네. 광장 앞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스케이트로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저기 그냥, 스케이트. 그냥 스케이트요? 그냥 스케이트요. 어머나 세상에. 예, 보고 싶네.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이벤트는 1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네. 월드컵 1부에서는 월드컵 준비 상황을 소개를 하고요. 2부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월드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지금 이곳 서울하고요. 이 서울에서는 이제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곳 서울과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 요코하마를 위성으로 연결해서 그야말로 2원 위성 연결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서서히 앉으니 가로수에 불빛이 반사가 되니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청 앞 감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인순이 씨가 무대에서
들려서 지금. 네, 아까부터 들렸어요. 예. 네.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쪽에 대부대가 나오셨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이곳 시청앞 광장까지 찾으셨는지 제가 가족들 좀 만나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아, 상계동에서 왔습니다. 예. 가족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 이거 구경하러 구미에서 올랐습니다. 천암댁. 예. 두 분 다 천암댁이시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구미에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고모님 댁에 한 해를 보내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좀 새 이야기도 해보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 고모님 댁에 오게 됐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 직접 이 이벤트를 감상하시니까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거랑은 좀 다르시죠? 예, 다르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좋은 경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시고 기대가 큽니다. 아,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네요.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 많으시죠? 예, 예. 아버님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님과 함께 다 건강하게 다 보냈으면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저요. 중1 올라가요. 저도 중1 올라가요. 여기는요? 6학년 올라가요. 아, 6학년 올라갑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 이런 거 좀 있어요? 공부 못한 거, 열심히 못한 거. 다음에는요, 더욱 열심히 해서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친구는 소망. 전요? 예. 중학교 올라가면요,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전교 안에 딱 예.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서울에 온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복한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네. 이거 시청 앞 광장에는요.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 컵촛불과 청사초롱을 밝히면서 네. 아, 가는 한 해를 2001년에게 아쉬운 작별을 고하게 되는 순서가 마련이 되어 네. 있습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네. 새해에 이곳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씨, 네네. 작년에는 엄청나게 추웠었거든요. 아, 올해 괜찮네요. 만만치 않나요? 괜찮아요? 저 아주 걱정을 하고 오수수둑하게 네. 뭐 내일까지 입고 나왔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조금 덜 추워서 예. 서글픔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중계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잠시 후 12시부터는 보신각에서 다종 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 종소 인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새롭고 설레고 그럽니다. 네, 그 놓쳐진 심정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냥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네, 그 앞에 올 한해를 표현해서 한자성어 오리무중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분 한자성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저는 뭐 한자성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해야 되는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설상가상 이런 표현도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뭐 안 좋은 일 하셨던 분들은 네.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더 잘 하시고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패티김의 올드랭사인 잠시 듣고 보신각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특집 가는해 오는해 2002 새희망 새물결 듣고 계십니다. 광화문 보신각 타종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유지철 아나운서가 나가 계시네요. 유지철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신각 타종 현장의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약 5분 뒤에는 200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이곳 보신각 타종식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제야의종 타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0시 정각이면 제야의종 타종식이 열리게 되겠는데요. 이 제야의종 소리를 들으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올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 사건과 뒤이은 아프간 전쟁의 파장으로 온 세계가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연예인 비리 사건으로 어수선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소식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2002년 새해에는 2002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이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또 한 번 한민족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보신각 타종식이 진행되겠는데요. 새해 첫 새벽에 울리는 이 종소리가 2002년을 새로운 희망의 한해로 열어주기를 기원해봅니다. 보신각 타종식은 매년 12월 30일 자정을 기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고건 서울특별시장, 이용부 서울시의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인사들과 성악가 이문균 씨, 그리고 탤런트 유동근 씨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것을 기념해서 국가대표 김병지 선수와 축구심판 이문주 씨, 붉은 악마의 부회장인 민경빈 씨, 그리고 월드컵 자원봉사 대표도 타종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행사장 주변에는 그야말로 발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노원구 중계동에서 온 박종호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2002년 새해가 시작될 텐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올 한 해를 보내고 200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저의 이웃인 서울시민과 함께한다는 가슴 걱정 마음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족과 함께 나오셨는데 새해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요? 예, 올 지난 한 해에는 제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데요. 새해에는 저의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저를 떡 닮은 아들 하나 낳는 게 저의 소원이고요. 그 저희 사회가 좀 더 수혜받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회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지금 옆에 부인이 함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데 부인께서는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결혼한 지 3개월 됐거든요. 저희 친정하고 시댁 가족들 모두 행운과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네, 새해는 바라는 소망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새해는 시민들의 소망처럼 늘 건강하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약 40초 후면은 보신각 타종이 시작되겠는데요. 이 타종에 앞서서 시민들이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열부터 하나까지 열, 아홉, 여덟, 일곱 이렇게 하나까지 시민들이 함께 연호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함께 열부터 하나까지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새로운 2002년 임원년을 맞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잠시 후에 2002년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민의 함성 소리와 함께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200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2년은 이모년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말처럼 새로운 희망을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종소리는 험준한 산맥을 넘고 넓은 강줄기를 따라 흘러서 전국 방방곡곡을 울려 퍼지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새해를 여는 보신각 타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종소리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극복해 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만의 준비를 통해서 월드컵을 전 세계인의 잔치로 치러내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더불어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야지 않습니다. 2002년 새해를 여는 종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새해 소망을 다시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새해는 지역과 계층과 사상의 편견을 넘어서 온 국민이 화합하는 희망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월드컵을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도전의식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월드컵을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내야겠습니다. 지금 이 종소리를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종소리가 사람 역군들에게 응원의 종소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리는 이 종소리가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깨우는 소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우람한 저 종소리와 함께 온 민족이 벽을 넘어서 화합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02년, 이모년 새해를 여는 타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번째 종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전쟁에서 평화로, 밥먹에서 사랑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한자리에 만나서 어우러지기를 기원합니다. 만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교 사절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원하는 희망과 꿈들이 모여서 올 한 해 우리 민족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2002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이곳 보신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제야의 종소리에 실어서 멀리멀리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계층과 직종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이해와 양보로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새해에는
나보다는 이웃을 더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온 국민의 함성을 모아서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최전방 휴전선에서 대양을 항해하는 바다 위에서 이 종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도 새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2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흥분과 기대, 설렘을 담은 종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대표로 이주영 씨가 타종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2002년에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소리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30번째 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의 타종이 남아있는데요. 이 세 번의 종소리에 간절한 소망 세 가지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2002년에는 지구촌에서 총성이 사라지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번의 보신각종 타종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1년 신사년 한 해가 끝나고 2002년 이모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곳 보신각 타종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작은 소망들이 모여서 새해 우리나라를 희망으로 이끄는 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성악가 이문균 씨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제족 타종에 함께 참여를 하셨죠? 네네. 자, 아주 뜻깊은 일을 하셨는데 타종을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한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너무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네. 이 타종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신각 종소리와 같이, 맑은 소리와 같이 모든 세상이 맑아지면서 평화가 항상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에는 우리가 16강에 분명히 진입할 거라고 확신하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온 국민이 건강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 한 해였는데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 이모년인데 말띠해인데 또 힘차게 또한 강하게 뛰겠습니다. 자, 200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시작을 축하하는 희망의 나라로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자, 테너 이문균 씨가 직접 희망의 나라로를 불러주셨는데, 네, 노래 제목처럼 새해는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끝으로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보신각 타종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0시 10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각 타종 현장으로부터 타종식을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200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02년은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를 포함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두 대회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야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운융성을 이룩합시다. 올해에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높은 국제적 평가를 유지함은 물론 금년에 예견되는 세계 경제의 회복 속에 대도약을 육할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의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 생활도 더욱 향상시켜야겠습니다. 튼튼한 국가안보와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재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국군이 융성한 그런 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선 씨 새해 맞은 소감이 어떠세요? 항상 이 지점에 좀 머뭇머뭇하시더군요. 작년에도 그거 글쎄 말이죠.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시집 가겠어. 노력했습니다. 네. 자, 새해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른 아침에 날씨를 전하기 때문에 네, 네. 제 해가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노동일 의원은 어떠세요? 저도 그 한자 성어를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고진감래 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네. 어려움이 지나고 올해는 좀 기쁨의 한 해가 네. 기쁨이 오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은 고, 예. 올해는 감. 네, 감. 정말 예. 저도 한자 성어를 해도 해줘요. 네. 백과천선에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2002년 올해가 이모년입니다. 네. 말해죠. 네. 말은 예로부터 힘과 생동감을 대표하는 동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민족이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 옛날 설화 같은 거 보면 말하고 인연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신라 시조 박엿것에 네. 네. 예, 말이 전해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조라고 이제 설화에 나오는 주몽, 고주몽이 네. 기린 말을 타고 땅속을 통해 승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그 좀 그 상당히 친숙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왕비도 뭐 말띠도 많았다 그러던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신화나 설화에서 이제 그 통치자였던 존귀함 이런 걸 드높이는 의미로 이제 말이 쓰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처럼 말이 이제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양권에서 어떤 존귀함의 상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공자가 시경에서 얘기한 사무사라는 것도 네. 정말 그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아주 그 사특한 생각 없이 잘 달린다. 앞만 바라보고 나는 이제 그것이 사무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아무런 잡념 없이
앞을 향해 달리는 말의 지고지순함 이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2002년에 좀 그런 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근데 말띠 여자들이 왜 막 기가 세다고 그래요. 네? 네. 애기도 뭐 안 난다 그러고 네. 여자 애기는 네. 뭐 말띠라서 뭐 기피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띠 안 좋다 뭐 그러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말을 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비롯됐다고요. 네.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여자도 뭐 말띠만 기가 셉니까? 익선 씨 말띠 아니잖아요. 아니요. 기가 약하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눈치채셨어요?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기가 세다는 거는 사실 그 여성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 천마초에서 나온 천마도의 날개 달린 천마처럼요. 네. 이모년 새해에는 말처럼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그런 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0시 15분 5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2002년 이모년 새해를 맞고 계실 텐데요. 각지에서 새해를 맞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검푸른 바다와 함께 새해를 맞는 분들. 대장님, 여보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2002년 첫 새벽을 맞는 독도 날씨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날씨는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고요. 네, 네. 지금 밖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새해 아침에 첫 해돋이를 보지 못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원래 해돋이 시각이 독도에서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셨죠? 예? 해돋이 시각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 기상대에서 7시 27분에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해돋이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내일 해가 안 떠도 해돋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늘이네요, 진짜. 네. 지금 다른 대원분들은 뭐 하세요? 아, 지금 근무자를 제외한 다른 대원들은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시간에 뭐, 12시가 넘었는데요. 예. 그 정재율 대장 독도에서요. 예, 예. 새해 첫 아침을 맞으시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우리의 땅, 그것도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에서 새해를 맞는다는 게 지금 꿈꾸는 듯 합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요. 네.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소망 가지고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우선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 동생 요번에 시험 치는데 네. 한 번에 합격했으면은 아, 이 대학 입시. 네.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 대원들 요번에 독도에서 근무하는데 근무 무사히 마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모두 몇 분 계세요? 지금 40명 남기 있습니다. 네. 대장님은 계신 지 얼마나 되시고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아, 네. 특히 울릉도 독도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고생이 더 많으실 텐데요. 건강들 하세요? 예, 지금 다 모두 다 건강하고요. 지금 눈이 조금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여기 옆에 줄을 잡아놨거든요. 네. 이동할 때 줄을 잡고 이동을 합니다. 아, 뭐 오늘 날이 밝으면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희는 일주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전 대원들이 함께 해돋이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에 호국 선열에 대한 간단한 차례도 지낼 예정입니다. 네, 네. 참 독도를 지키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예. 바라는 소망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독도 경비대 정재율 대장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도 최남단의 지킴이 마라도로 가보겠습니다. 마라도에 계신 박종환 등대원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라도는 또 날씨가 어떻습니까? 예, 여기는 구름이 좀 껴 있고요. 네. 바람은 아직 산들 바람 불고 있습니다. 아, 산들 바람이에요? 예. 예. 아, 새해를 맞이하신 소감은요? 예, 2002년에는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네. 제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무슨 조짐이 보이세요? 아, 예, 사랑하는 사람과요. 네. 함께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이익선 씨 또 배 아프게. 아, 전혀 아니에요. 그 밤에도 안 주무시고 등대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여기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유. 그럼 뭐 가족들처럼 네. 친하시겠네요. 예, 예. 댁은 어디세요, 그럼? 마라도세요? 아닙니다.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추자도. 예.
알겠어요. 추천. 그럼 집에는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등대가 다 똑같이 불 깜빡거리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등대마다 그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불빛 보면은 어디 등대다 그런 거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어, 모든 네. 불빛이 다 같아버리면은요. 예. 여가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그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네. 색상이나 아니면은 그 깜빡이는 주기를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등대가 모두 몇 개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한 천 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더 신기하네요. 네. 자, 우리 국토 최남단의 지킴이로서 올 한 해 동안 마라도에서 좋은 일 많으시길,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예, 행복하십시오. 마라도 참 먼 데인데 네. 박종환 등대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바다 위에서 고국의 등대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대형 LNG 선박 현대 코스모피아호의 배병덕 선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배 선장님. 선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항 맞습니까? 경미할 때 안항 간다고 그러시던데.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파도 소리가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 제비 위치는 지금 인도네시아 그 스마트라 섬 부근이거든요. 아, 굉장히 아 그럼 거긴 지금 몇 시입니까? 저기 여기 우리 배 시간은요. 네네. 지금 9시 20분쯤 넘었습니다. 밤 9시요? 예, 31일입니다. 아직 그 해 안 지났고요. 아, 그렇군요. 우린 막 자정이 지나서 예.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새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연말과 새해 망망 그 바다 위에서 맞으시는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은 네네. 뭐 가족하고 함께 있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한국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하는 게 그 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는 거고 네. 그 저희 승조원들은 막 그 보고 싶은 가족들 떠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LNG 선박이라고 하셨죠? 예, LNG 예. 선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LNG 선박이라면? 예. 저희가 LNG라고 하면은 그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그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아. 네. 액화 천연가스고 이제 우리 요거는 그 각 가정에 난방하고 뭐 치상용으로 들어간 그 도시가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도시가스를 이제 수송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도시가스를 저온으로 만들어갖고 액체로 만듭니다. 액체 상태로 해갖고. 와. 예, 액체 상태로 해서 이제 운송을 한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그 액체 LNG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한 160도 정도 됩니다. 응. 극저온이죠. 예, 규모, 배의 규모가. 크기요, 배 크기가. 아, 배 크기는요. 네. 길이가 약 한 300m 되고요. 달리겠네. 폭이 한 50m 돼갖고.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그 한 축구장 3배 정도 되죠. 저희들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근데 배 선장님. 예, 예.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 저희 배는 이제 중동하고 한국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국에 들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가족은 보고 싶죠. 네. 선장님, 저희가 새해 선물 좀 드릴게요. 네네. 저 네네. 전화 사모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 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어떠세요? 불러보세요 한번. 지홍이 엄마. 네. 아, 네. 연결됐죠? 네. 네, 말씀해보세요. 아우, 당신 수고가 많죠? 아, 아니요. 당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겨우 그거예요? 겨우 그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통, 여보세요? 네, 두 분이 통화는 자주 하세요? 네. 네, 저희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빠질 테니까요.
그냥 말씀 네. 나누세요.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그래. 저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그래. 지금 뭔데 이제 내년 됐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는 우리가 목표한 걸 좀 이룰 수 있도록 그 하심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난 당신이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지 모든 게 있으니까 특히 올해는 무은에는 건강에 서로 유념을 하고 지냅시다. 네. 나도 이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어서 고마웠고 새해에는 당신 더욱더 건강하고 현대코스모피아 항해할 때에 늘 행운이 깃들길 기도할게요. 아유, 네. 고마워요. 두 분 뭐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부인 네. 되시는 분?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유, 워낙 많이 떨어져 계셔서 네. 좀 다른 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예,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 네. 아빠가 부재중일 때는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 학교 갔다 올 시간에는 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제 아이들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아마 저도 제 일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네. 예, 저기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장님 안전항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인께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대형 LNG 선박 현대 코스모피아호의 배병덕 선장님과 부인 대신 이선경 씨의 통화를 잠시 봤습니다. 네, 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자, 아까 시청은 아주 요란했었는데 지금은 네. 어떤지요? 중계 자문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밝았습니다. 네,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여러 시민들이요. 자정 10초 전부터 이 보신각종 타종 행사와 연계해서 네. 모두 다 함께 19, 8, 7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네. 아, 이 윷놀이에서요. 이 도계 걸륜모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모가 말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기에 임오년 새해 정말 이곳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분들은요 폭죽으로 불꽃으로 정말 요란하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희망을 또 많이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이 시청 옥상에서는 이 마지막 보신각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로켓 폭죽 20마리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청 상공에 한일 월드컵의 해가 밝았음을 알리는 대형 글씨 2002 월드컵이 새겨지기도 했고요. 이 자정 전에 그러니까 2001년 때 모습과는 잠옷 좀 다른 조금은 흥분되고 조금은 설렘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앞 광장 지금 전광판에 12시 27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지금 이곳 무대에는요. 상암동에서 찍은 GOD 뮤직비디오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제가 왔다 갔다 정신 못 잡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젊은 청소년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역시 목소리부터 다르죠. 자, 한 해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희망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쪽에 우리 하얀 파카를 입은 친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부모님이 건강한 게 최고죠. 예. 예,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가 한마디 하실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이름도 한번 부르셔야죠. 자기 이름은. 근옥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인사해 주셔서. 이쪽 친구는요? 친구들하고요 잘 지내고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할 거예요. 그래요. 새해 그래요. 이렇게 1월 1일 첫날 아침에 먹은 마음으로 365일 1년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쪽 친구는요? 월드컵 16강 기원할게요. 예, 그럼 파이팅을 한번 해주셔야죠.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꼬마 친구는요? 저 착하게 살래요. 착하게 살래요. 여기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5일이요. 5일이요? 네. 오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여자친구랑요. 놀러 왔죠. 놀러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여기 나오니까 설렘이 좀 생기고 흥분이 되죠? 예.
하늘을 보내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을 텐데 2002년 이제 새 소망. 여자친구랑 오래가게 해주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오래가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와 오래가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의 우정을 또 소원했습니다. 이쪽 친구는요? 예,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들 이 새해 소망이 참 다양합니다. 여하튼 건강하고 착하게 이모년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는